아니 뭐 아우 뭐 복수의 나의 것부터 시작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친구 주먹이 운다 간신에 다 나오셨어요. 정말 흥행작만 이렇게 나오셨네요 많이. 아니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? 뭐 캐릭터나 영화나 물론 다 인상 깊으셨겠지만. 그렇죠. 다 뭐 네. 기억에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영화 처음 막 이제 처음보다는 초 막 시작하셨어요.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럴 때 그 네. 저기 기억이 나면 굉장히 고독남인데 네. 조용한 가족에서 그 처음에 첫 손님으로 들어가서 네. 자살을 해요. 맞아요. 그게 참 인상. 그때 왜 인상이 남냐면 네. 분장을 죽은 분장을 했는데 오. 낮에 찍었는데 네. 전부들 식사 시간으로 밥 먹으러 간대요. 네. 난 갈 수가 없겠더라고. 어머 어떻게? 그래서 난 침대에 누워 있겠다 분장하고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이야 그날. 네. 계속 죽어 계신 거예요. 한두 시간을 아주 아니 전 나름대로 좋았어요. 네. 내가 영화를 찍고 있구나 지금 다 밥 먹으러 가고 산 속에서 뭔가 예술 아트를 하고 있다 나는. 나는 지키고 있구나. 와 너무 멋있네요. 근데 오 쓸쓸하지 않고 좋으셨다. 눈도 오고 참 기분이 영화에 묻혀 있는 것 같았어. 그만큼 이제 시작한 일에 대한 그 기쁨이 크셨나 봐요. 아우 너무 재밌네요. 조용한 가족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상희 씨도 대단합니다. I Can Speak, 뭐 7년의 밤, 터널, 미성년, 베테랑 이분도 또 흥행작에 많이 나오셨네요. 부럽습니다. 어떤 캐릭터 작품이 가장 또 인상이 깊으세요? 저는 다 좋았는데 네. I Can Speak 찍을 때 좋았어요. 그 뭐 동료 배우분들도 다 너무 좋았고 네. 감독님도 너무 좋으신데 남은희 선생님이랑 같이 붙을 때 네. 되게 좋았어요. 오, 어떤 면이요? 그러니까 그분의 연기를 제가 제일 먼저 목격하는 거잖아요. 오. 감독님도 모니터 뒤에서 보는데 저는 얼굴 앞에서 볼 수 있잖아요. 네,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. 어 정말 눈에서 지금 행복감이 막 느껴져요. 그때 그 행복감이 그렇군요. 선배님이랑 기주봉 씨랑 했을 때도 그런 행복감이 있었나요? 그렇게 가깝게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. 이 영화상에서. 네. 그래서 좀 아쉬운 좀 아쉬웠어요. 또 뵈면 좋겠네요. 네.